만들어놓은 거예요. 조물주가. 그 조물주가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절대로 아니에요.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이 거리가 이 거리 딱 적정한 거리에 조물주는 났어요. 그리고 이 지구는 이 지구보다 이 크기보다 조금만 크면은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걸을 수 없게 돼. 지구가 이거보다 조금만 작으면은 중력이 작아가지고 우린 공중으로 다 떠갔다.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놨어. 그것뿐만 아니라 23.5도 딱 기울어놨잖아요. 23.5도. 이거 누가 이렇게 기울었겠어요?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24시간 주기가 일어나고 1년 365일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. 오로지 이 수억 개 도대체 헤아릴 수도 없는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. 이 생명체가.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. 존귀한 존재들. 다만 조건이 있어요.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두 다 땅에다 뿌리를 박고 땅에다 발을 대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건강하게.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대사회는 국가는 의학은 땅을 밟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. 하지 않아요. 자, 그런데 우리 과학 시간에는 모든 기계장치와 전기장치는 다 어디서 돼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기계장치, 전자장치보다도 더 정밀한 인체는 왜 어디서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가르쳐주냐 말이에요. 안 가르쳐주냐.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일찍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대급부로 현대의학과 제약과 의학산업이 발전한 현대문명의 꽃이 피었어요. 그러나 그 현대문명의 꽃은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의 대가예요. 우리가 아프니까 그 산업은 발전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잖아요.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지.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병이 안 들도록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해. 아프면은 다 병원 가세요. 그러면은 국가가 그리고.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 저 보험료 다 대주겠습니다. 이거밖에 이야기 안 해.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. 이게 정도잖아요. 이게 정도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모든 길은 아스팔트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요. 전부 다 신발 신고 와. 멋진 신발, 패셔너블한 그런 신발 다 신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고층 아파트, 고층 빌딩에. 자,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에 제35조이란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이렇게 선언해놨어요. 그럼 건강한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? 땅을 밟고 이 나무들처럼 땅을 밟고 모든 야생의 동물처럼 땅을 밟고 모든 물고기들처럼 땅과 접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책임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전부 다 부도체로 다 깔아놓고 땅과 접지를 차단시킨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다가 접지권이라는 권리를 입법해 주세요.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 그냥 발의만 돼 있고 또다시 지금 폐기됐어요. 다시 새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시켜야 돼. 그러려면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막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돼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자,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의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드십시다.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0여 개 지자체들이 이미 만들었어요. 왜 아마 금년에는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들 전부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킬 거로 생각해요. 그러면은 지자체 장들은 흙길을 만들어야 되고 황토길을 만들어야 되고 맨발길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,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전부 다 흙길 하나씩 만들어라. 그리고 거기에 세족시설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맨발로 걷고 발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가면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.
아파트의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린공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.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흙길, 황토길을 만들고 있어요.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인공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길 그대로 넓히고 배수로 만들고 천연의 길을 유지해 나갈 수도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 저 일본 지회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계속 회원들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독일 뭐 이쪽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 계속 조금씩 퍼져나가요.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맨발 걷기의 발원지가 된 겁니다. 맨발 걷기의 발원지가 됐고 앞으로 우리의 이런 맨발로 걷는 삶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을 모든 전 지구에 우리 인류가 다 건강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